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네요. 여러분, 날씨가 흐려도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건강한 가운데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린 아메치스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게 사장님께서는 이름이 블러셔 블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블러셔 블리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게 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희성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요 수제 화분에다가 아메치스하고 희성을 같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미인 아메치스하고 요 희성도 미인에 속하죠? 요 미인들을 가지고 예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쌍토볼로 밑에 배수층을 좀 깔아줍니다. 저번에 흙배합했던 그 쌍토볼과 펄라이트 다육이 배양토하고 섞어서 이렇게 흙을 만들었답니다. 아메치스부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이 아메치스는요, 보온농원 있죠? 용인 남사면의 보온농원, 거기서 1,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1,000원. 요거는 이제 해림농원에서 500원입니다. 가성비 대비 참 예쁘죠? 흙을 좀더 깔아줘야 되겠네요. 키 높이를 일단 재보고 작품을 만들어요. 네,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아, 아메치스가 아주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아주 튼실하게 자랐네요. 제일 빨간 거는 제일 가운데 심어줘요. 키큰 아이 옆에다가 심어줘요. 네,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초보자가 이런 작품을 만들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합식을 하다 보면 한꺼번에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 분들은 다육이를 키우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 이런 작품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이게 1,000원짜리라고 해도 한 10,000원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1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또 이렇게 예쁘게 심어놨는데 확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육이를 키우는데 자신감이 있었을 때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이제 거의 심어졌는데요. 이 상태도 참 예뻐요. 늦진 않은데 뭐 희성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가운데 빈곳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두 개씩 꽂아 주겠습니다. 핀셋으로 심으면 되거든요. 여기 앞에다도 좀몇개더 심어 볼게요. 네, 이렇게 심어졌고요. 이게 너무 빡빡해서 복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는 복도를 안 해줍니다. 복도를 안 해줘도 너무 예쁘네요. 완성입니다. 꽃다발 같고 봉글봉글하니 웃덩이 같은 그런 미인이 탄생했네요. 네, 좀 이따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아메치스가 저도 이제 아메치스 지난번 겨울쯤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합식으로 해서 심어봤는데 아메치스가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치스는 이렇게 단독으로 모여서 아니면 단독으로 하나를 가지고 예쁘게 키우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아메치스는 통통하게 자라야
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물을 많이 주고 좀 정성스럽게 키우지 못하면 납작한 아이가 된답니다. 이렇게 통통한 미인 얼굴로 키우시려면은요, 좀 정성이 필요해요. 봄, 가을, 이렇게 성장기에는요, 물을, 물 주는 시기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일조량이 풍부한 뭐 옥상이나 이런 데서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주시고요. 저희 요 베란다나 요 남향 베란다 일조량이 있는 곳에서는 10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주시는데요. 요것도 물 주는 시기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요, 물 주는 시기를 이렇게 따로 며칠에 며칠 간격 이렇게 주지 않고요. 흙이 완벽하게 마른 상태에서 입장이, 밑에 입장이 하엽이 쪼글거리고 중간 잎이 물렁거리는 상태에서 물을 흠뻑 준답니다. 그 대신 아메치스는요, 물을 흠뻑 주셨을 때 아주 쫙 빠지는 거를 하긴 하셔야 돼요. 물이 있는 상태라면은 뿌리가 썩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햇빛을 하루 종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햇빛을 뭐 베란다 쪽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이런 데서 햇빛을 하루 종일 받으면 좋고요. 햇빛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파랗게 된답니다.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예쁘게 빨간 얼굴이 된답니다. 앞으로 4월이고 하니까 노숙을 시키면 더 빨개지겠죠?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보니까 완전 대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병충해 우려가 있으니까 EM 살균제가 있어요. 그거는 천연 살균제로서 미생물 살균제인데요. 그거 뿌려주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사용하는 식초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 살균제 같은 거 뿌려주시면 되고요. 온도는 이게 이제 하형 식물이기 때문에 10도에서 28도 정도 사이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예쁜 화분에 또 옷을 입혀놓으니까 더욱 예쁘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메치스와 희성을 중간중간 좀 끼워 넣으니까 좀 키포인트도 되고 장미꽃에 초록이 약간 이파리가 섞여 있는 것처럼 예쁜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